What's good, YouTube? Yo,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이 돌아왔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난번에 Map of the Soul 슈가의 트레일러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을 때도 그랬고. 그래미, BTS가 출연한 리액션 비디오도 올렸었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1시간도 안 됐어요. 이번에는 제이홉이 참여한 방탄소년단 BTS의 Map of the Soul 트레일러. 제목은 Outro Ego Comeback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힙합 음악을 많이 들어온 사람이지만 이번에 트레일러만으로도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방탄소년단의 램라인의 또 한 축을 맡고 있는 제이홉이 티저 영상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이홉도 굉장히 랩 스킬이 좋은 래퍼니까요. 사실 이게 컴백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거의 그냥 뭐 그냥 풀랭스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티저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의 어떤 영상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팬들한테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죠. BTS Map of the Soul 7 Ego Outro Comeback Trailer 제이홉이 등장하는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되게 올스쿨한 시작이에요. DJ 스크래칭이 들어가고. 오. 약간 비트가 되게 유니크하다. 처음에는 약간 올스쿨 바이브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들었다가 BPM이 빨라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정체의 음악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리듬이었구나. 지금 패션이 되게 좀 요즘 유행하는 패션들이 많았어요. 아까 RS라고 돼 있는 거는 아마 라프 시몬 스웨터인 것 같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베이프의 창시자였던 니고가 그 런칭한 브랜드 휴먼메이드 티셔츠를 입고 있죠. 리듬은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약간 그 남미 바이브의 스타일의 비트였다고 생각이 돼요. 제이발빈이나 매드버니 같은 아티스트들을 좋아한다고 리액션 비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뭔가 힙합을 기반으로 자신의 어떤 흥겨운 라틴 리듬이 어떤 바이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네, 방탄소년단 이 BTS 제이홉의 이번 트레일러도 약간 요즘에 약간 그런 추세들의 음악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남미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기존의 힙합보다는 약간 좀 남미 바이브가 느껴지는 이런 비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글자 폰트 이렇게 가사 나올 때마다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스타일의 글자 폰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약간 예전에 카니에의 All of the Light 뮤직비디오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텍스트 자막을 들어간 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센스 있는 것 같아. 저 목걸이 이거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목걸이인데 지금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게 에이셈 락키나 제이발빈도 그렇고 요즘 많은 래퍼들이 저 목걸이를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저게 명칭이 뭐더라 까먹었어요. 자막으로 대체할게요. 슈가의 트레일러는 약간 다크한 바이브를 갖고 있으면 제이홉은 완전히 좀 브라이트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긍정적이고
약간 페스티벌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아, 이거 어린 시절 사진이구나. 그 트레일러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브들을 넣은 것 같아서 즐겁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랩 스킬도 진짜 좋네. 여기 약간 이거 킹스맨 패러디인가? 그쵸? 킹스맨 생각나는데 약간 팀 컬리퍼스 생각나는? 센스 있다. 오. 아, 이번 이 티저는 진짜 이 화려한 CG가 아, 진짜 대박이네. 야. 아, 글자 폰트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이 비디오에서의 백미는 약간 힙한 감성의 이런 글자 텍스트 폰트인 것 같아. 아, 좋다, 느낌. 약간 뉴욕 시리 보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도시 CG를 되게 멋있게 꾸몄다. 와, 역대급인데? 아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BTS의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럼 물론 뭐 이제 BTS에서 약간 힙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방하고 나온 음악들은 조금씩 듣긴 하지만 이 트레일러를 보면서도 이번 앨범 얼마나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려고 이렇게 엄청난 트레일러를 선보이는지 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슈가의 트레일러를 보고 그리고 제이홉의 트레일러를 보고 아, 뭔가 브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를 약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뭔가 반대되는 느낌의 트레일러를 봐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면 이 다음 트레일러는 RM이 등장하는 트레일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약간 멤버들의 색깔을 담아서 트레일러를 이렇게 짠 것도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뮤직비디오의 연출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근자에 본 뮤직비디오 중에 창의적인 감각은 지금 제가 본 뮤직비디오가 가장 우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좋은 뮤직비디오 한 편을 봤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